안녕하세요. 강미앤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자, 여기 통계 하나 보시면요. 2024년 4월 한 달 동안 Illegal Southern Border Crossing, 불법으로 미국의 남부 국경을 넘어온 통계에 잡힌 사람들만 17만 9천 명입니다. 18만 명이에요. 한 달 동안 Southern Border에서 통계에 잡힌 것만 18만 명입니다. 통계에 안 잡힌 사람은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그래서 총합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동안 1,5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왜? 불법 입국이니까. 숨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AP통신 여기 보도 보시면요. 바이든이 이 불법 입국자 수백만 명에게 legal status,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 준답니다. 아니, 불법 입국자는 범죄자들인데, 불법 입국은 범죄죠. 이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 한번 방문하려고 해도 얼마나 이민 심사가, 입국 심사가 아주 진짜 깐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 입국한 사람들에게 리걸 스테이터스를 준다는 겁니다. 이건 짤이 웃겨서 제가 가져왔는데, 아마 나중에 넷플릭스가 뭐 트럼프 전기 이런 거 만들면 흑인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짤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워낙 뭐 인클루시브, 다양성, 포용성 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사실 바이든 정부가 다양성, 포용성 이 얘기하면서 LGBTQ, 트랜스젠더, 불법 입국 다 수용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Fox and Friends, Fox News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political persecution, 정치적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정치적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트럼프가요, guilty verdict, 유죄 판결 받고 나서 지지율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상승하고 있어요. 돈 많이 모인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안에 우리 돈으로 730억 원이 모였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생애 처음으로 도네이션이라는 걸, 정치인에게 도네이션이라는 걸 하는 소액 기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secutors got Trump. 자, 검사들이 트럼프를 잡았다. But they contorted the law. 하지만 그들은 법을 왜곡했다. 법을 흐트렸다.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 기소한 맨해튼 DA, 엘빈 브레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실제로 트럼프 잡는데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펠로니, 중범죄로 잡혀온 사람들 60% 사람들 다 다운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놔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에게는 관대하고 트럼프에게는 트럼프 잡아라, get Trump 이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다라는 거죠. 뉴욕포스트가 2024년 6월 2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입국자에게 mass amnesty, 대규모 사면 해주고요. 그 다음에 35만 명, 망명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법 입국자를 많이 들여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ID카드까지 주면, 와, 11월 5일에 투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AP보도 하나 보시면요. 트럼프와 GOP가 76밀리언 달러 모았는데, 바이든과 민주당이 51밀리언 달러 모았답니다. 4월 달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보면요. 트럼프 다 이깁니다. 네바다 50대 43으로 이기고, 애리조나 48대 42, 조지아 49대 43, 노스캐롤라이나 50대 45. 그래서 여론조사 별로 다 다르지만 대부분 트럼프가 다 이겨요. 경합지에서 다 이깁니다. 사우스 브롱스, 뉴욕, 거기서 유세를 했을 때 이 엄청난 환영 인파들,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써놓고 Black Patriots for Trump, 그래서 흑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는 거죠. Young Black Kids 하면서 이 흑인 지지자들이 열광적인 환영이 있었습니다. 브롱스 애국자들 이렇게 써있고요. South Bronx for Donald Trump 이렇게 환영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여러 군데에서 유세를 했지만 뭐 그 환영 인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트럼프 열기가 너무 무서워서 악몽을 꾸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게 신문기사 제목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멘탈 붕괴다. 자, 이 많은 인파들 보세요. 뉴저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블루이스트 블루 스테이트, 뉴저지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버지니아, 버지니아도 딥 블루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블루 스테이트 버지니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타이, 독립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블루 스테이트, 버지니아에서 독립이다. 워싱턴 이그자미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타이라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미네소타조차도, 미네소타도 블루죠. 블루 스테이트인데 거기서도 바이든과 트럼프 차이가 43대 41로 거의 비슷해요. 이러면 민주당 진짜 악몽을 꾸면서 잠 못 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캠페인에서는요, 미네소타와 버지니아, 블루 스테이트에서 더 많은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서 평균을 내서 지도상에 그려보면 트럼프가 선거인단 312명 확보,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엄청난 승리 거둘 거다. 바이든은 226명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난 다음에 트럼프에게 How to donate to Trump 이렇게 구글 서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버켓.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소의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난 어떻게 화가 나는데 폭력을 쓸 수는 없고 트럼프에게 돈을 후원하겠다 라고 해서 How to donate to Trump. 트럼프. 이게 구글 서치에서 완전 스카이버켓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콰이아 네이션 맥과이어일까요? I just donated 30만 불 네, 트럼프한테 후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 30만 불 트럼프한테 후원했다. I'm prepared to lose friends. 나 친구들을 잃을 준비됐다. 나 친구들을 잃을 준비됐다. 자기가 도네이션 했다 그러면 욕먹는다 이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트럼프의 도네이션 웹사이트가 크래시. 완전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죄 판결 이게요, 유죄 판결 이게 propel him back into the White House.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다시 밀어넣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오히려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돌아가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 트럼프가 2024 이기는데 나 돈 걸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RFK Jr.도요,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profoundly undemocratic. 심각하게 이거는 반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 기소와 재판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심각하게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자세하게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썼고요. World leaders, 각국의 리더들이 뭐라고 썼느냐. 여기 보시면 이탈리안 데피티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이태리에서도 좌파들이 justice 법을 무기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법 판결 내는 거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victim of judicial harassment. 그래서 법적으로 harassment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Italian Deputy Prime Minister. 그다음에 헝가리의 Prime Minister Orban은 이렇게 썼습니다. Let the people make their verdict this November. 11월에 국민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된다. Keep fighting, Mr. President. 했었고요. 영국의 Brexit leader, 나이젤 파라지는요, This verdict is disgrace. 이거는 미국의 불명예다. 이렇게 했었고요. 심지어 크렘린의, 러시아 크렘린의 대변인까지도 뭐라고 썼느냐. 이것은 정적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판결일 뿐이다. 아니, 어떻게 러시아에서 이런 뉴스를 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National Review에서는요, 제목을 Yes, it was rigged. 이거는 조작된 거다. 기소 자체, 기소한 엘빈 브렉, 기소부터 재판까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썼습니다. Great damage was done today to the public. 자, 일반인의 사법, 미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손상을 가한 재판 결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의도된 이런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해진 일이다. 이렇게 썼고요. 터커 칼슨은요. 자, 이거 제3세계다. 미국이 아니라 제3세계가 된 거다. 라고 하면서 This won't stop Trump. 이것이 트럼프를 stop 시키지 못할 것이다. He will win the election. 선거에 이길 것이다. If he's not killed first. 암살만 안 당한다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때 가장 페어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렇게 터커 칼슨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또 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이 former commissioner가 법정의 증인으로 가려고 했지만 재판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was no illegal contribution or expenditure.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거 하나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falsifying business record,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든지 잘못 적었다든지 이것은 뉴욕의 법에 따르면 misdemeanor예요. 경범죄입니다. Unless done to hide crime.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경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엘빈 브레이디 34개 항목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다 유죄를 내렸죠. 뉴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CNN 앵커조차도 파릿 자리칸가 그 사람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뉴욕에서 트럼프가 아니라면 기소도 될 수 없고 재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여러 반응들.